하이요 달고나들, 오늘은 가챠 준비해봤어요. 아이고, 가챠 준비해봤어요. 이거 이름도 모르고 그냥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서 뽑아왔는데 얘네 이름은 시나모 롤이래요. 일단 다섯 개의 종류가 있길래 다섯 개 뽑아왔는데 하나씩 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파랑색 두 개, 투명색 세 개인데 설마 얘네가 세 개 중복, 두 개 중복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일단은 파랑색부터 열어볼게요. 먼저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테이프를 제거하고 열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하나, 둘, 셋. 열었다. 헐.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귀엽죠? 얘가 이름이 시나모 롤인데 작긴 작다. 가격은 2,000원 주고 뽑았거든요. 하나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종류는 다섯 가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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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인데 다 너무 귀엽죠? 이거는 달? 아, 이건 뭐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건가 보다. 그리고 뒤에는 일본어라 딱히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얘가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헬로키티 만든 회사에서 만든 캐릭터고 벌써 15년이 됐대요. 나온 지. 그리고 구데타마도 같은 회사였고 얘랑 헬로키티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까먹었어요. 아무튼 귀엽긴 하네요. 약간 토끼 이런 건가? 다음 거 열어볼게요. 이번엔 투명색. 투명색 열어보겠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 오! 잉크하고 있는 한쪽 눈 감고 있는 애가 나왔어요. 샵에서 나갈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얘가 너무 귀여워서 뽑아온 건데 뽑아오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열어볼게요. 아이고 빠밤. 오 중복일 줄 알았는데 중복 아니에요. 이번에는 얘가 나왔어요. 얘 하고 있는 애. 짜잔 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저 오늘 운이 되게 좋나봐요. 근데 사실 제가 한 3개까지는 중복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4개부터 중복이 바바바바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기는 해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그쵸? 시나모 롤. 이름도 너무 귀여워요. 시나모 롤. 따단. 이제 네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테이프를 제거하고 빰빰빰. 아이 중복. 이봐요, 내가 말했죠.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네 번째쯤에서 중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귀엽죠. 이걸로 폰케이스 만들어도 예쁠 것 같은데 한 가지 단점이 얘네가 흰색이어가지고 때가 진짜 많이 탈 거라는 게 좀 단점일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한 번에 이렇게 중복 없이 다섯 가지 종류를 다 가지는 그런 행운은 없나 봐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 둘, 셋! 프로틀 먹었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 셋! 오, 중복 아니에요. 오, 예! 자, 얘는 이렇게 누워있는 애거든요. 누워있는 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찌부되어 있어요. 얘는 이렇게 누워있는 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안 나온 애가 얘네요. 얘 이거 걸칠 수 있는 애가 안 나왔네요. 보면은 여기에 얘 나왔고, 그리고 얘 나왔고, 얘 나왔고. 중복이었어.
얘가 안 나왔어요. 완전 이렇게 누워있는 애가 안 나왔어요. 얘는 첫 번째 뽑았던 중복이네요. 이겼어. 저는 오늘도 중복 두 개와 중복 아닌 거 세 개를. 아, 중복. 근데 중복이어도 너무 귀엽긴 하네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짜잔. 그래서 저번에 나온 가챠는 얘네랑 이제 구데타마가 하나 더 남았는데 구데타마는 다음번에 뽑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 얘는 서 있는 게 안 되네. 그리고 오늘 나온 얘네 두 가지 중복은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 할 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여러분들도 한번 뽑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